사람들은 음악을 시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을 글에 비유하자면 시간을 종이 삼아 소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청중들이 귀로 감상하는 것이죠. 음악을 감상할 때 우리는 감미로운 화성, 아름다운 노랫말,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 한 가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엔 시간을 느끼지 못하지만 음악 속에서라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의 시간과는 다르게 음악 속 시간은 점점 느려지기도 빨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멈춰버릴 수도 있죠. 만화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변화하는 시간을 느낀다는 게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영상에서 단순히 소리를 빨리 감거나 느리게 만듦으로써 변화하는 시간을 표현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 속에는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입니다. 보시다시피 음악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시간도 점점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음악적 시간의 흐름, 우리는 이것을 템포라고 부릅니다. 템포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기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템포는 이탈리아어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템포가 느려지면 음악적 시간이 점점 느리게 흐르고 반대로 템포가 빨라지면 음악적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흐르게 되죠. 반대로 이번엔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꽃의 왈츠라는 곡입니다. 점점 곡이 클라이막스로 흘러가면서 호흡이 짧아지고 템포가 빨라져 우리가 느끼는 음악적 시간이 빨라지고 있죠. 이렇게 음악이 점차적으로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리타르단도와 아첼레란도라고 표시합니다. 이 지시어들은 각각 점점 느리게, 점점 빨리 연주하라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음악적 시간이 점점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걸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음악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점잖게 흐르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가 속력을 바꾸듯 점차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졌던 앞에 두 곡과는 다르게 어떤 곡들은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가진 두 공간을 훌쩍 넘나들듯 시간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들으시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처럼 음악적 시간이 순식간에 변하면 우리는 굉장히 급작스럽고 변덕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카프리스나 판타지라는 제목이 붙은 곡에는 변화무쌍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헝가리 무곡처럼 예기치 못한 템포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죠. 우리는 이처럼 음악 속의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음악 속 시간이 멈추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단순히 재생되고 있는 음악을 멈추거나 음악 속에 쉼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음악 속에 시간만이 멈추는 것이죠. 이 기호는 느림표입니다. 이렇게 위에 그려서 해당 음의 길이를 두세 배 늘려서 연주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단순히 음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느림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느림표가 특정 음을 두세 배 늘려서 연주하기 위함이라면 느림표가 붙어있는 한 박자를 뜻하는 4분음표와 세 박자를 뜻하는 2분음표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전자는 애매하게 두세 박 정도를 연주하고 후자는 정확한 세 박자를 연주해 미묘한 차이가 생기겠지만 단순히 그뿐일까요? 느림표는 이탈리아어로 페르마타라고 합니다. 페르마타란 정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페르마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페르마타는 일종의 정지 신호입니다. 음악을 멈추라는 뜻이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음악 속 시간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슈만의 작품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순간 음악 속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흘러가는 게 느껴지셨나요?
슈만의 작품에서 찾아본 예 이외에도 페르마타는 음악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점점 아련하게 멀어지는 소리들. 멈춰 세우기도 하고, 흘러가는 음악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추게 만든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흘려보내면서 재치있고 잔망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죠. 또 너무나도 극적인 순간에 음악을 멈춰 세운다면 모두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다시 음악이 흐르는 순간만을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음악 속 멈춰진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악보의 첫머리에는 언제나 항상 템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메트로놈 속도처럼 절대적인 속도가 적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안단테, 알레그로와 같이 대략적인 빠르기 말과 칸타빌레나 아파시오나토처럼 곡의 느낌을 지시하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속도 외에도 작품 속에 내재된 정서나 분위기 혹은 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음악 속의 시간에서 무엇을 들으시나요?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